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공장들이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감염병 사태로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수요가 줄 것으로 예측하며 차량용 반도체 주문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면서 반도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한 것인데요. 특히 반도체 자급률이 낮은 일본의 도요타를 비롯해 독일의 폭스바겐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유독 심각한데요. 8일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혼다는 올 1분기에 23만 대를 감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감염병 사태 이전인 2019년 1분기 판매 실적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혼다는 2월 스즈카 공장 가동을 최소 5일간 중지하기로 했으며 소형차인 피트 외에도 인기 경차 N박스에 감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산 대수는 1만 대 정도로 스즈카 공장 월 생산 능력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혼다는 미국과 중국 공장에서도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본 주요 자동차 회사들도 현지 해외 공장에서 생산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로 감산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자동차 산업 전반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내 감산 규모는 1만 8천 대 안팎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월평균 생산량의 2.4%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한은은 2분기는 돼야 일본의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숨통을 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도 이번 반도체 공급 부족 탓에 일본 자동차 회사의 생산 차질 규모가 5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50만 대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했는데 일본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셈입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자동차를 넘어 게임기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치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본 산업을 골라서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콘솔 게임기를 만드는 닌텐도와 소니는 부품 부족으로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3일 소니는 올해 새로운 콘솔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휴대전화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애플은 최근 부품 부족으로 일부 하이엔드급 아이폰 판매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반도체 위탁 생산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전격적인 가격 인상까지 단행했는데요. 자동차용 반도체 가격을 최대 15% 전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TSMC는 2월부터 3월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가격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TSMC는 전 세계 자동차용 반도체의 10% 정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비중 자체는 높지 않지만 파운드리 1위라는 상징성을 떠올려 보면 TSMC의 가격 인상은 후발주자의 연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품귀 현상과 이로 인한 가격 인상은 전체 완성차 업계의 수익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다급해진 일본 정부, 미국, 독일 등이 직접 나서 TSMC 측의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니케이는 최근 보도를 통해 자동차 부품의 가격 결정권이 반도체 공급업체로 넘어가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부품 회사 측과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던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니케이는 자동차용 반도체 가격이 10% 오르면 자동차 생산 원가는 약 0.18%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1%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반도체 부족 현상은 특히 일본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견디지 못한 일본은 결국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최근 대만 TSMC는 일본의 개발 거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TSMC는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약 200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TSMC는 스쿠바시에서 반도체 후공정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생산 라인 설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력은 일본이 TSMC 측에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를 전략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TSMC와 일본 기업 협력 강화를 지원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일본과 TSMC의 연합 소식에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추진 중이던 미국 공장 추진에 여념이 없으며 오히려 미국 측에 세금을 깎아달라는 강경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텍사스주 정부, 재무국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998년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시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가동 중인데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 인근에 대지를 매입하면서 추가 공장을 건설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면 지역사회에 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컨설팅 회사 임팩트 데이터소스에 따르면 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1만 9,8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이들에게 약 46억 달러의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따라서 텍사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만큼 간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텍사스의 높은 세금에 대한 개선이 없을 경우 미국 애리조나주, 뉴욕주 또는 본사가 있는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쟁 도시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보니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며 줄다리기를 하는 셈입니다. 삼성이 이같이 여유가 넘치는 이유는 TSMC와 일본의 연합이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오히려 삼성전자의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쇠락한 지 오래이기 때문에 TSMC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반도체 산업이 쇠락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번 결정으로 인해 TSMC까지 몰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쇠락하고 있었지만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 결정타였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하필 플래시 메모리 생산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수백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당시 반도체를 비롯한 관련 제품 공급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진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일본이기 때문에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다면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과 납품을 제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일본은 지진과 자연재해, 정전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반도체 공장 가동이 멈춰왔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소니와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등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중단해 그 여파가 반도체 업계 전체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도시바는 무려 두 차례나 지진 때문에 생산 차질을 빚었었습니다. 과거 도시바 요카이치 공장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해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겨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 생산에 차질이 생겼었습니다. 2019년에도 도시바는 미에현 요카이치 공장에서 발생한 정전으로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마다 삼성전자는 수혜를 입었습니다. 사실 지진에 대한 취약점은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만 북동부 부근 해역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해 TSMC의 북부 신주과학단지 내 공장 일부 직원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달 미국 마이크론의 대만 MTTW 공장도 지진에 따른 정전으로 1시간 정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당시 생산 차질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업계의 공급 불확실성이라는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일본과 대만에 지진이 닥친다면 TSMC가 입을 생산 타격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들은 반도체, 호황기를 단독으로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대왕 오징어가 잡히며 대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일본 시마네현 이즈모시 인근 앞바다에서 몸길이가 4m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가 산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통 대왕 오징어는 온대 해역 중층역에 서식하는 종으로 깊은 바다에서 활동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진 전조가 감지되면 수면으로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재기하려는 일본에게는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일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과 TSMC의 연합에도 삼성전자는 미국과 손을 잡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장악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